기출 문제는 푸는 걸까요? 외우는 걸까요? 기출 문제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외우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께서, 야, 나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기출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고, 또는 제가 이제 기출을 가지고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변호사님, 저는 이거 풀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란 말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기출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설이 나와 있죠. 처음에는 일단 해답을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설을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해설을 외우는 게. 물론, 해설이라는 건 문제가 있어야만 이게 이제 하나의 완성된 어떤 지식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설을 외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다시 내가 어느 정도 외워졌다는 생각이 들면 문제만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서 해설처럼 생각이 되는가? 해설의 어떤 줄거리를 모두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뭐 수학도 있을 거고, 그다음 뭐 국어도 있을 거고, 뭐 사회도 있을 거고, 뭐 법학도 있고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사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의 해설은 논리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나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시작해서, 뭐 수학 같은 공식을 요걸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떤 전개가 또 있을 거고, 나중에 풀이 1번, 풀이 2번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 법학은 완전히 그런 거 똑같죠. 그죠? 이렇게 식으로 출발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더 단순하게 풀수 있는 어떤 단순 암기형 시험들, 역사라든지, 뭐, 또 생물 같은 것들도 여기 좀 들어갈 텐데, 이런 시험들, 그다음 중간이 좀 물리 정도 되겠죠. 이런 시험들도 줄글로 돼 있다고 해서 바로 그거를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래서 논리 구조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설과 똑같이 사고하는 법을 기르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거기 나와 있는 활자를 외운다든지 답을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내가 해설을 한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문제를 지금은 많이 풀어도 전혀 오차 없이 답이 딱 3번으로 나온다. 이게 답이 3번이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도 답을 외운 거지만, 답을 외운 거가 똑같은 결과가 되지만,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 자체를 그냥 3번 요것만 딱 외우신 다음에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고로 답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해설은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나만의 사고를 가지고 이게 답이 3번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응용된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을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시죠. 변호사님, 같은 문제가 안 나오지 않나요? 공부를 진짜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은 문제 나오지 않는다. 아니요. 시험은 크게 보면, 시야를 넓게 보면 거의 항상 같은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시험이라는 거는 그 활자를 가지고 같은 문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오답인 선지와 정답인 선지를 가르는 핵심적인 논리가 뭔지를 가지고 문제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세 가지 부분이 같을 때는 같은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다른 문제라고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정답까지 가는 사고 논리의 흐름 패턴. 우리가 그래서 정답을 볼때뭐 오지선다가 가장 많죠. 아무래도 시험이 오지선다 중에 어떤 워딩이 나오면 그게 답인지를 내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물론 수학 같은 어떤 법학의 계산 같은 것들, 추론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 논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은 그 자체로 바로 해결되진 않지만 그 논리 과정 자체를 외워야 되고, 그죠? 선지에서 답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도 있어요. 변호사님, 해설 외워버리면 내가 문제 풀면 그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직접 해보고 말씀하세요. 절대 안 외워지실 거예요, 아마. 내 생각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출 해설에 그 논리 그대로 풀어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공부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서양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공부법. 어차피 시험에는 나왔던 문제가 제출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패턴, 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 대다수의 기본을 차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만 맞춰도 시험에는 합격하는 데큰 지장이 없다. 물론 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변호사님, 저는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부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공부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먼저 시험에 나오고, 시험 점수를 기본적으로 딸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리 구조를 먼저 체화한 이후에 거기서 변별력을 더 가르고, 그다음에 점수를 더딸수 있는 문제들을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국이든 또는 우리나라든 과거든 현재든 잘하시는 분들의 말을, 인터뷰 같은 것들 자꾸 수기 같은 거 분석해 보면 공통점들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내가 좀잘 못하거나 하실 때는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 따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야,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르겠지?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특성은 달라도 공부법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고 그 공부법들이 면면이 이제 합격 수기 또는 뭐 인터뷰 속에 숨겨져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잘 추출해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빠르게 공부를 잘할수 있는 길이라고 좀 말씀을 자신 있게 좀 드리고 싶어요. 기출은 뭐다? 결론?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다. 정확히는 기출 해설을 외운다. 기출 해설의 패턴을 외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